속 없이 착하기만 하신 분. 절대 화내는 법이 없고 사람 좋은 웃음으로 사람을 아끼시는 분. 우리 아버지입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내게 귀가 닳도록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남에게 베풀고 살아야 한다. 누군가 잘못을 하더라도 그 사람 처지에서 생각해보고, 알겠지? 그때마다 어머니는 평생 손해보는 짓이라며 어깃짝을 놓으셨고, 아버지는 남에게 피해주는 것보다 차라리 속은 편하다며 뜻을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그런 아버지가 든든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아버지께서 약주를 과하게 하셨는지 평소와는 다른 말씀을 꺼냈습니다. 세상은 말이다. 너무 정직하게 살면 손해보는 거야. 가끔은 못될 필요가 있지. 그래야 성공하거든. 술김에 무심코 던진 말씀이 내겐 충격이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아버지가 아닌 것 같아 낯설었고, 크게 실망한 나머지 나는 싸늘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아버지의 축 처진 어깨와 주름지고 마디 굵은 손에서 아버지의 인생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무엇이 차돌처럼 단단했던 아버지의 신념을 깨뜨린 걸까요? 동료와의 자리 싸움으로 회사에 사표를 던지고 나왔을 때, 사촌에게 빌려준 돈을 떼이고도 도리어 나쁜 사람으로 몰렸을 때,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힘겨운 재활치료를 견뎌야 했을 때, 한때 도움을 줬던 친구에게 외면받았을 때, 아버지는 그때마다 세상을 향한 믿음을 잃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어떻게든 아버지가 옳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늘 그러셨죠? 사람 때문에 힘들어도 절대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요. 전 아버지가 옳다고 생각해요. 그 말씀대로 살아오신 아버지, 그동안 잘 살아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딸의 한마디에 천군 만마를 얻은 듯 아버지는 어깨를 쭉 펴고 말없이 내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누구보다 잘 살아오신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모두 부정한다 해도 나는 아버지의 삶이 최고였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익보다 손해보는 것이 더 나은 장사가 있습니다. 사람을 남기는 장사입니다. 가진 것을 전부 내주면 당장은 큰 손해 같지만, 정작 당신이 얻은 것은 황금보다 귀한 인연입니다.